우산으로 퍽퍽퍽입니다. 자,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. 무인 사진관에 온 손님들이 벌인 놀라운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자, 한 남성 무인 사진관 앞 간판을 저렇게 들었다가 자, 안으로 들어왔어요. 자, 이번에는 갑자기 막 우산으로 뭘 내려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말이야. 자, 커튼을 지금 팍 난동을 칩니다. 부스에 손님 있는 걸 알면서도 저걸 젖히려고 하니까 야, 지훈아, 너 그러지 마! 막 하면 말려요, 지금. 자, 그런데 옆 부스로 지금 일행들하고 들어가는 것 같죠? 자, 그런데 거기 가서도 화장실에서 뭐 훔쳐보듯이 옆 부스를 올라가서 막 보려고 그래. 하하, 자, 사진 다 찍고 바깥으로 나오니 우산으로 벽을 팍 쳐요. 아하, 차차차. 자, 이제 친구들도 질렸는지 말리지도 않아. 자, 이제 뽀팡! 아하, 자, 무인 사진관 와가지고 저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자, 저 부스 안에서 사진 찍고 있던 손님들.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? 네, 저게 지난 20일 저녁 8시 50분쯤 경기 부천의 한 무인사진관인데요. 남성 4명이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뭐 주인 없는 우산을, 입구에 있던 주인 없는 우산을 들었다 놓더니 저렇게 온갖 부스들을 돌면서 커튼들을 때리고 또 발판에 올라가서 옆 부스에서 사진 찍는 커플을 엿보려고도 합니다. 또 이 부스 안에 커플이 있는 걸 알고 커튼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뭐 일행이 말리는 모습도 보입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나가면서는요. 문 옆에 있던 그 우산을 챙겨서 같이 온 일행을 향해서 들었다가 이걸로 벽을 내리치기 시작을 합니다. 강하게 두 번 내려쳤고요. 그 부서진 우산 파편이 날아가기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는 골프 치는 시늉까지 하고 온갖 장난은 다 쳤는데 그 업주가 매장 벽이 파손된 걸 보고 CCTV 돌려본 상태에서 저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. 웃으면서 장난치는 모습이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경찰 신고했다고 하고요. 현재 담당 형사 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. 아유, 저 벽 훼손된 거 보세요, 저거. 자, 양재열 변호사님, 아까 보셨죠? 그 옆에 칸에서 사진 찍고 있는 커플들 딛고 올라가서 막 훔쳐보는 거. 저 사람 저거 나 뭐 화장실 가서도 저러지 않았겠어요, 저거? 아, 그러게요. 20대 정도로 보입니다. 뭐 친구들까지 같이 있었고 술에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 움직임도 좀 이상해 보이고요. 저 망가뜨린 거 분명히 재물손괴죄 적용이 됩니다. 저거는 뭐 누가 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